나의 섹시함을 보였죠? 내 뒤로 멈춰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가사에 야릇한 게 있어요. 날개로 오라고. 이 손목을 움직이는 건요. 손가락이 움직이면 어떻게 좋아요? 두뇌, 뇌가 좋아지죠? 손목, 손목 강화. 하나, 두, 하나, 섹시하게. 전 섹시한 걸 좋아합니다. 자, 나를 봐봐봐. 네. 그 다음에 무릎 한번 칠게요. 하나, 둘, 짝, 짝. 짝, 짝. 하나, 둘, 짝, 짝. 둘, 둘, 짝, 짝. 그 다음에요. 앉아있는 생활을 많이 하니까 저는 고관절 많이 움직인데, 이렇게. 이게 뭐 같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팔 운동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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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게. 자, 불나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의 미소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아,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챌린지를 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마스크를 버는 날이 와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 트로트 중에 시계바늘을 하는 게 참 좋은데요. 바늘은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찌르지 않게 하는 뭐랄까. 아, 나 찔릴 거야, 말 거야. 아, 찔릴 거야, 말 거야. 그런 그 긴장된 순간 역시도 가장 좋고요. 시계바늘이 움직여야 우리 세상에도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게요. 아마 시계바늘처럼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이 코로나 세상도 없어지고 조금 더 좋은 혁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아, 혁신이 왜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과 같이 혁신, 주식회사. 자, 그래서요.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시간은 하루는 24시간이죠. 근데 시계는 12로 나눠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한번 풀어주는데요. 우리 다 손가락 건강박수는 다 아니까요. 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도 돌리고. 자. 아우, 감사합니다. 반대! 어우, 좋습니다. 자, 조금 가있어요. 자, 타는 게. 뭐 별거, 별거 없습니다. 있더냐. 자, 손가락. 요감 먹고. 살면 그렇죠, 요감 먹고. 자, 내장 박수. 자, 술 한 잔에. 술 한 잔 합시다. 여자가 좋습니다. 자, 초가. 술이 좋아. 자, 술